안녕하세요.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부산 최남단에 위치한 섬인 가덕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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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가덕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가덕도 하면 제일 먼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는 숭어. 숭어가 유명하고 아마 요 해무침에는 숭어가 들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조개나 전복 이런 거는 정말 이 맑은 청정지역에서 난 해산물이 최고일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네. 예. 좀 부산하고 가까우면서도 예, 예. 숭어라는 특성이 좀 다르다. 그렇죠. 기대가 되는군요. 예. 예, 이 집은 특별히 이런 또 다 맛있다. 이런 걸로 전편이 나 있나요? 저희는 이제 오늘은 밖에서 기다리지 참지 못하고 벌써 이렇게 발에 앉아서 이렇게 한상으로 벌써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맛집을 추천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왜 이 집을 추천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여행 오신 분들의 기행을 이렇게 보니까 이 집에 다 소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싱싱한 해산물이 또 여기에 일품이고 해서 이 집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메뉴판을 한번 봤는데 메뉴판에는 딱히 이렇게 메뉴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한 차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더 맛있는 음식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4인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데 다 계속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사실 생소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하나씩 조금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하얀 막걸리 비슷한 개가 떠있는 사실 저도 진짜 막걸리인 줄 알았어요. 막걸리인 줄 아셨나요? 콩국이라고 콩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콩국이 이제 이렇게 보통 여기에 잘 안 나오는데 있기 때문에 이 콩국을 우리 한번 먼저 에피타이저 같이 한번 맛을 보고 그다음 나머지 탐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요 조금만 컵에다가 컵에 물이 있네. 제가 한번 따라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이럴 수는 없지만 잘 따랐습니다. 완전 잘 따르셨습니다. 너무 잘 따르고 있죠? 완전 한 방울도 안 흘리시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콩국의 에키스는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법,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영양가가 제일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콩이라서. 콩 뜨물만 먹는 거니까 진한 콩국은 이게 필요하죠? 자, 우리 한번 시원하게 건강한 밥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족도 콩국입니다. 엄청 맛있네요. 고소하고. 엄청 고소해요. 가덕콩인가? 가덕콩인가 봐요. 역시 가덕콩답네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다.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약간 짭조름하면서 정말 시작하기에 딱 좋았던. 근데 사실은 저는 콩물을 한여름에만 먹어볼 생각을 했는데 아직 4월 이제 말, 역시 5월 초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콩물을 먹으니까 조금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콩국이고 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요거? 이게 젓갈 같은데 어떤 종류의 젓갈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젓갈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옛날부터 유명한 점이 창란젓이었는데 여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맛있는 오징어젓인 것 같아요. 정말요? 오징어요? 오징어젓 같기도 하고 이 몇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요런 젓갈이. 그래서 여기는 젓갈 자체도 다 싱싱한 걸로 해서 젓갈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의 강경이나 이런 젓갈보다가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젓갈은 일단 젓갈은 밥이죠. 밥 한 숟가락씩 얹어 먹어야죠. 그럼 젓갈이랑 미역국이랑 한번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시식해 볼게요. 장난 아닌가요? 장난 같기도 하고 섞인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이거 사장님. 무슨 젓갈이에요?
꼴뚜기 색깔이에요. 꼴뚜기 색깔이에요? 오징어 사촌이네. 애기 오징어 사촌이네. 꼴뚜기. 예예예. 아. 예, 예. 한번 먹어보시고요. 네, 먹어보세요. 안 짜요. 아, 그런가요? 또 되게 색깔이 진해서. 예, 꼴뚜기니까. 맛이 진할 줄 알았는데. 네. 어물전 망신시키는 친구가 아, 꼴뚜기라고 아, 아세요? 들어봤어요? 아, 그럼요, 들어봤습니다. 예. 오, 들어봤군요. 여기는 아마 이제 20회가 해무침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이 바다에서 난 이 고동이랑 이 전복이 이제 이 가격에서 부산 같으면은 저런 게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맛을 볼까요? 예, 한번 먹어볼까요? 사실 미역국에 이제 미역국에 들어갔을 때 뭐 고기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조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자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해산물의 진짜 맛을 아직 못 깨우쳐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그게 고기 모이고 고기 미역국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더 조금 더 갈수록 여러 가지 종류의 미역국을 좀 맛보다 보니까 꼭 고기 미역국만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해산물이 들어간 미역국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혹시 들어간 건 조개일까요? 예, 조개 것 같아요. 조개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 조개가 있는데 여기는 또 여름 되면 단치가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아~ 그래서 단치하고 미역국하고는 궁합이 되게 정말 좋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할 때는 어머니가 이 가득에 좋은 단치하고 미역하고 했었어. 아~ 예, 그러지 몸에도 좋지만 정말 이런 맛을 어디서 볼까 할 정도로 항상 그 감사하게 먹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개인데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 아~ 지금. 예, 예. 저도 한번 예, 거기도 조개가 있지요. 예, 조개가 있어요. 저는 예. 출산 후에 우리 예. 시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이 그 돌담치 넣은 미역국이었어요. 그냥 예. 담치가 아니고 돌담치. 돌담치, 예, 예. 그거죠? 네, 예, 돌담치. 예, 그래가지고 예. 끓여주신 예. 게 사실 엄청 예. 기억에 남고. 예, 맛있어요. 네, 예. 저도 사실은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 그것도 양지. 양지 부위를 넣은 소고기 미역국을 제일 좋아하는 해요. 제일 좋아하는 했는데. 우리 네. 시어머니 끓여준 그 돌담치 미역국도 네. 돌담치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여름에 와서 또 예. 돌담치 미역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약간 소고기 미역이랑 다르게 좀 더 깔끔하고 더 담백한 그런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숭어도 이제 가덕도 하면 숭어에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숭어의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숭어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이렇게 기력 없을 때 그죠 먹으면 기력 회복에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주사로 왜 알부민 맞거든요. 엄청 비싼 알부민 주사. 진짜 주사 비쌉니다. 안 맞고 주사 안 맞고 이거 한 점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기력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회도 좋지만 숭어에는 엄청 숭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뼈도 이렇게 잔뼈 없이 고기 살이 또 맛있으니까 회로도 먹고 또 이렇게 끓여서 매운탕으로도 시원하게 먹으면 한 한 끼만 한 세 번 세 끼만 먹으면 네, 벌떡 일어나서 갈 것 같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봄철에 이 우리 가덕이아스의 숭어를 먹으면 정말 1년 내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다르게 또 섭취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이 드세요 지금. 그리고 원래 생선에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예.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분들도 이거는 마음껏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생선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채하고 해서. 저희 한번 가덕도의 숭어라고 할 수 있는 숭어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침으로 해놓으니까 또 색다른데요? 조금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들어있을 거예요 안에 숭어가 숭어인지 야채인지 지금 정말 그만큼 야채도 많이 버무려 야채가요 다 들어있어요 일단 맛있어요.
야채랑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데 예, 예, 예.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 숭어가 쫄깃하면서도 이 야채하고 버무리져서 이게 바다 향이 들어오는 거, 그런 느낌이죠. 바다 향이 들어오는 느낌이죠, 이 숭어가. 색깔이 이렇게 양념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회 느낌보다는 약간 고기질감처럼 육회처럼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요? 그리고 뭔가... 바다에서 난 전복도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 전복 크기가 좀 작고 이런 거 보니까 여기 정말 자연산인 것 같아요. 아~ 예, 자연산이니까 자연산이니까 안 그 양식은 좀 크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자연산인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양식 이렇게 수산물 시장을 가다 보면 양식 정말 큰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것과 오히려 자연산이기 때문에. 전복이면 또 아무래도 대표적인 건강에 좋은 해산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전복엔 또 어떤 좋은 점이 저희 몸에 있을까요? 전복은 이렇게 요 지금 새우잠처럼 이렇게 해 드셔도 좋을 것 같는데 저거는 보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잡은 거 같고 자연산이고 해서 양념을 안 하고 그냥 먹는 것도 더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신선한 맛이 가미질 수 있으니까 양념을 하면. 보통 이제 전복죽 하면 대표적인 비싼 맞습니다. 비싼 한자식이나 보양식인데요. 이게 보니까 통째로 들어왔는데 저는 전복죽 끓이거나 이런 잘 못하지만 이 내장 요거까지 같이 보통 주시나요? 저는 내장을 좀 안 먹는 편이었는데 내장이 더 영양가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죽을 끓일 때는 같이 갈아가지고 끓여요. 죽을 끓일 때는 전복죽을 끓일 때는 이게 정말 통으로 한꺼번에 다 있어가지고 내장까지 이렇게 같이 근데 이렇게 내장까지 통째로 먹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먹었는데 이 영양가가 있다 하고 버터는 죽 끓일 때도 이거를 이어서 끓여요. 저도 이렇게 저에서 조개 황제라고 불릴 만큼 예로부터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조개류에서 어떤가는 그래서 지금은 양식을 하니까 아무나 접할 수 있지만 양식은 안 할 때는 부잣집이라야 먹는 음식이었잖아요. 전복은 근데 지금은 양식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거의 양념이 안 된 그냥 여기 간장을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간장에 찍히는 찍혀야 그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이거 이 전복의 많은 성분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간에 좋은 타우린이 타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타우린. 있어서 그래서 아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내장 부분 드셨나요? 먼저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쓰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 전혀 그런 거 없이 넘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말 이 앞에서 따가지고 바로 자연산으로 먹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는 깍두기는 부산 깍두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또 조개로인 것 같거든요. 이게 가득 조개로인 것 같으니까 조개를 한번 드셔보세요. 전복을 생으로 먹는 건 처음이어서 그런지 보통은 이제 제가 집에서 먹었을 땐 뭐 죽으로 해서도 먹고 만약에 이렇게 통째로 먹으면 이렇게 뺀 다음에 뭐 버터구이로 먹는다든지 뭐 그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먹었을 때는 조금 좋게만 쫄깃쫄깃하겠지만 과하게 익히면 좀 찔겨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생으로 처음 먹어봤을 때는 한 입에 바로 이렇게 딱 그 사이즈로 찔기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특징이. 들어갔는데 한 입 두 입 만에 바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질기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이즈를 하는 것 같아요. 맛이 굉장히 있네요. 저 조개도 한번 맛보시죠. 이 조개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참기름인지 참기름 참기름에서
여기가 아무래도 한상을 이렇게 세트로 차려주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 제철에 맞게 좀 이렇게 그 해 오막 종류 맞게? 오막 종류 오막 느낌 좀 나네요. 예, 예, 오막 종류 같아요. 오막 종류 예, 예. 생으로 먹는 것도 처음이네요. 오막 종류 조개도 지역마다 저쪽 서쪽에서는 잡히는 거는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쪽에는 뭐 백합이나 조금 여기하고는 달라서 이쪽은 꼬막 쪽인 것 같아요. 예, 꼬막, 예, 꼬막인 것 같아요. 보통 이게 꼬막 비빔밥해서 그렇게 그쵸. 예, 양념을 해서 올려거나 이렇게 양념 올려가지고 된 것만 먹어봤는데 약간 색다른 매력이 또 있네요. 아, 우리 저 친구가 굉장히 좀 이거? 움직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면 네. 이거를 장에 그냥 생새우를 담궈버리겠죠? 끓인 간장을 갖다가 생새우에다 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간장 새우 장과 물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좀 뭐 끓여서 근데 저기다가 부으면은 이제 하루 좀 숙성해가서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그 장은 장은 거기다 뭐 이렇게 양념도 해서 이렇게 좀 풍미를 더 높여서 끓이지 않나요? 보통 진간장하고 물하고 이렇게 식초하고 1대1대1로 해서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어쨌든 식도는 날아가잖아요. 식초는 이제 설탕을 하고 마지막에 물엿도 넣어서 그렇게 하면 저렇게 반질반질한 느낌이 물엿이 들어갔을 때 뜨거울 때 부어야 돼요? 예, 뜨거울 때 바로 살짝 바로 익으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서 한번 자 그런 맛인지 어떤 장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껍질은 벗겨야 되죠? 그렇죠. 머리랑 껍질은 벗기고 먹는 거. 손을 쓸 수밖에 없나요? 손으로 뭔가 뜯어야 맛있을 것 같아. 손을 잡고 제가 배 쪽부터 뜯습니까? 머리부터 뜯는 머리 뗍니까? 그래 여기 껍질이 이렇게 뻗지는 거예요. 예, 껍질이 빼고 그냥 쑥 이렇게 하면 안에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요거 껍질을 싹 빼면 요 안에 목이 밀려. 맛있는 걸 모르게 목이 밀라네. 아, 전 한 손만 써보려 했는데 양손을 다 써야겠네요. 그렇죠. 맛있게 먹으려면. 아, 맛있어요. 짜진 않네요. 조금 짜요. 밥이랑 같이 드시죠. 밥하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장이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기대됩니다. 원래 이건 맛있어요. 예, 고급 음식이잖아요. 기대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새우는 퍽퍽하잖아요. 이건 생새우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새우 같아요. 빨리 못 가는 제 마음이 너무 지금 빨리 까고 급해서 싶습니다. 급해서 그냥 중도에서 그냥 해치웠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자연인 프로에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잘 까다니 역시 한 입에 다 먹고 싶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잘 깠네요. 잘 깠어요. 짜니까 밥도 한 술 드시고 또 국도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니까. 근데 뭐 조금 짜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는데요. 단맛도 좋고 쫀득쫀득하고 뭔가 진짜 약간 생으로 해서 그런지 정말 맛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해산물을 이렇게 한 상에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3인이지만 보통 이제 식당에 오시는 많은 인원들처럼 4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4인인데 가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사림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이면 32,000원. 이 한 상이 32,000원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당 8,000원. 우리는 조금 더 비싸죠. 네, 3이니까 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먹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걸 보면 4인이 오셔도 정말 충분히 다 드시고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를 것 같네요. 이게 4인상에 32,000원이면 1인상에 8,000원이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 가격이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착한 가격이고 맛에 대해서도 정말 싱싱한 해산물을 이렇게 해서
그 새우쌈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또 전복도 딱 우리 입맛에 지금 여기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 어리지만 연하고 네, 그런 거라서 좋은 것 같고 아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좀 방방곡곡이 알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예.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평가를 해볼까 하는데요. 맛, 가격, 그리고 건강 이렇게 세 부분에 나와서 각각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한테 여기를 추천해 주신 우리 허목님한테는 맛의 평가에 대해서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나요? 저는 5점 만점 5점 다 쓸 거예요. 예. 제가 해도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제 5점 만점 다 쓸 거예요. 어떤 것들이 특히 더 맛있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그러게요. 것들 중에.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맛있었어요? 저는 새우잠이었어요. 아, 예, 새우잠. 예. 진짜 맛있기는 했습니다. 네. 되게 쫄깃쫄깃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주부로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네. 여기가 되게 그 가격적인 면에서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고급 식재료로 네. 이렇게 만든 거는 본인이 직접 바다에 가서 잡아와서 네. 네.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으면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거는 5점 만점에 뭐 6점 더 줘야 되고 10점 맞습니다. 줘야 될 정도로 꽉찬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짜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8,000원이란 놀라운 가격에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건강 부분 하면 저희가 이게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건지 말로만 그런 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말 제철인 이런 해산물들은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바로 채취해서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일단 메뉴 선정 자체도 뭐 새우뿐만 아니라 저희가 반번에 다 해치운 전복도 있고 미역도 있고 또 완전 제철 음식인 숭어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도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다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5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점 다 살점을 넣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굉장히 맛있고 가격도 착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밥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맛 가격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 모두 만점을 해당하셨기 때문에 15점 맞으셨어요. 정말 만점 이렇게 맞춰주셨는데요. 저희 건강밥상 온에서는 12점 이상이 되면은 저희에서 드리는 건강밥상 맛집 증서 맛집 순간 너무 막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맛집 증서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기 때문에 저희 주인분께 전달을 하는 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밥상 온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맛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오히려 저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사장님께 저희가 인증하는 의미로 이 상패를 하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보면 귀음식점은 ONN 닥터TV 건강밥상 온 건강한 맛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ONN 닥터TV가 선정한 건강한 맛집은 좋은 식재료 사용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네. 네. 이 상패를 저희가 인증서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여기에 딱 붙여주시면은 확실한 이제 보증이 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또 저렴하게 운영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좋게 생각해주시고, 이걸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오늘 맛있게 잘 먹고요.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밥상 더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은 해산물 한 상으로 건강 밥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 맛집들을 또 전국 방방곡곡 또 이렇게 찾아내서 더 맛있는 맛집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납니다.